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최정우입니다. 저희가 2019학년 정시 관련된 영상들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들을 보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수시 6회 지원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고 정시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남은 카드가 가군, 나군, 다군 딱세장 정도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마지막 세 장의 카드를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원을 생각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점수를 조금 그러니까 내 점수로 갈수 있는 대학을 한번 검색을 해보자면 내 전공 적합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좀 지원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대학 라인을 조금 포기를 하면 조금 더 내가 선호하는 학과, 뭐 다른 학생들도 좀 선호하는 학과, 인기 있는 학과에 지원을 할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건데요. 사실 이게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도 어떠한 게 맞고 어떠한 게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컨설팅을 하는 뭐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아니면 일선에서 정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님이 어디에 가치를 더둘 것이냐를 생각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셔야 지원 원칙이 조금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뭐 저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학부모님과 학생과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상담을 오시는 바람에 한뭐한 80분 정도 감정 소비마다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대학 간판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좀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첫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시에서 상향, 소신, 적정, 안정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상향, 소신, 그리고 뭐 적정, 안정, 몇 점이 모자라면 상향이고요. 몇 점이 부족하면 상향이고, 몇 점이 남으면 안정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뭐 특정 점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군, 나군, 다군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좀 몰려들게 되겠죠. 0.5점이라고 해도 그 안에 동점자 수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향 소신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하위권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상위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0.5점 차이로 안정, 적정, 상향 소신을 이야기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합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상향 지원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추가 합격까지도 좀 힘든 지원의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까지 갔을 때 합격 확률이 10% 미만이구나.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지원 성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 가능성이 더 높죠. 합격 가능성보다는. 하지만 추가 합격 거리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원 성향을 말하는 거고요. 합격 가능성은 한30% 정도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적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이 될 수도 있지만 추가 합격을 가능성에 두고 뭐 1차 추합이나 아니면 2차 추합, 3차 추합까지 고려를 하고 지원하는 것이 적정 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합격은 바라지 않고요. 조금 최초 합격을 바라고 더욱더 적정보다는 안정적인 지원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네 가지 상향, 소신, 적정, 안정 이네 가지를 한번 조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학생, 학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올해 꼭 재수를 했으니까, 삼수를 했으니까 꼭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학생은 아니야, 나이 성적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 재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나는 그냥 재수를 할 거다, 삼수를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원 성향에 따라서 조합을 다양하게 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진학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소신, 상향, 지원 성향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권, 적어도 뭐 3차, 4차 추가 합격권에서는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한 조합을 짤 때 뭐 안정 하나, 적정 하나, 뭐 상향 하나 뭐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지만 뭐 안정 두 개, 적정 하나 아니면은 적정 두 개, 안정 하나 이러한 조합으로 조금 조합을 짜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나는 재수도 고려를 할 거야. 대학을 써서 떨어지면 재수할 의향도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승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최초합에서 선발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승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가 합격권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무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승이 되려면 우리가 적정권, 안정권으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적정권까지는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소진 상향 지원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재수나 삼수까지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N수를 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은 사실상 거의 소신 상향권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상향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정말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제가 흔히 표현하는 얘기로는 원서비가 좀 아깝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좀 너무 상향은 하지 마시고 좀 적당한 선에서 상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상향 지원했던 학생의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의 성향은 어땠냐면요. 재수를 완전히 각오했던 학생이었어요. 고3이었던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원서를 지원을 했었죠. 특히나 영어를 보시게 되면 2등급이었죠. 그리고 표점이, 국수탄 표점이 375점 정도였는데 지금 뭐 여러 입시 회사의 배치 점수를 보게 되면 사실 375점보다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난 학교들을 지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특히 가군에서는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외대, 특히 추가 합격이 많이 되지 않는 하위권 학과, 어문계열, 소수 어문계열 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굉장히 좀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지원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다군 모두 불합격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엔 반대로 자연계 학생인데요. 굉장히 좀 하향 지원을 했던 학생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국수탄 표준점수 합이 390점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1등급이었고요. 한국사도 1등급이었죠. 감점 요인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가군, 나군, 다군의 경우에 학생이 받은 390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게 지원을 했었죠. 이 학생의 경우는 삼수생이었는데 고3 때, 재수생 때 좀 원서를 가나다군 조합을 실패하다 보니까 이번엔 꼭 대학을 가야겠어요 라는 성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친구고요. 다음 케이스는 적정 지원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수탄 표준점수 합이 383이었어요. 하지만 점수가 깎인 것이 국어 수학에서 깎인 것이 아니라 탐구 한 과목에서 백분위를 4등급 정도 받았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굉장히 좀 많이 깎였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사실 383점이지만 383점보다 조금 높은 대학에 지원해 볼 수 있는 학생이었죠. 그래서 조합이 가군, 나군, 다군. 가군은 조금 떨어질 걸 예상을 했었으나 좀 상향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에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다군은 이제 워낙 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 학과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앙대 경제학부에 지원을 했어야만 했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결과는 가군은 불합격이 됐고요. 나군은 최초합이 됐고요. 다군은 좀 추가 합격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승, 1무, 1패 전략으로 좀 적정하게 지원을 했던 케이스였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던지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자, 선생님 저 안 될 걸 알고 있지만 한번 그래도 운이나 유행을 바라고 한번 지원을 해볼래요? 라고 하는 케이스가 바로 목표 1의 케이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 2의 케이스는 선생님 저는 제 점수가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좀 남아돌지 않게 원서를 지원해서 적정하게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좀 바람직한 케이스는 목표 2가 아닐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재수할 거니까 반수할 거니까 그냥 좀 높여 쓸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 차라리 원서를 안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수를 할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 반수를 할 때는 개념이 제가 대학을 본인이 합격을 하고 나서 걸쳐놓고 나서 6월 기말고사 이후에 다시 수능 준비를 하는 게 반수죠. 너무 높게 쓰게 되면 대학 하나를 걸쳐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성을 좀 우리가 잡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